안녕하세요, 모룡이에요. 오늘은 집구하기 영상 이후로 첫 영상이기 때문에 중심가에 있는 관광지 같은 데보다는 조금 더 태국 로컬 분들의 생활을 보고 싶어서 MRT 옐로우 라인 쪽에 있는 방카피 지역으로 왔어요. 이 방카피 지역은 태국 서민들, 로컬 분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라 그러고, 외국인이 그래도 비교적 BTS 스쿤비 라인이나 MRT 블루 라인보다는 조금 더 적게 사는 그런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알고선 왔는데, 와, 역에 내리자마자 사람들도 엄청 많고요. 태국 로컬 분들과 어울려서 살고 싶다면은 이 방카피 지역을 추천해 주시는 오래 사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로컬 구경차 한번 와봤고요. 방카피 지역 저와 같이 구경해 보시죠. 와, 내리자마자 사람도 북적북적대고 시장도 너무 잘 돼 있고 돼서 구경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같이 가시죠. 고고싱. 무룡이에요. 와, 저는 방카피 MRT 옐로우 라인 바로 내려와서 있는 쪽으로 왔고요. 바로 아래쪽에부터 보면은 와, 시장들이, 대규모 시장들이 엄청나게 크게 자리 잡고 있네요. 지금 이곳은 타와나라는 시장 건물이고요. 넓은 공간에 실내 시장 엄청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방카피 지역은 중심가에서 오기 약간 애매할 수도 있고 나름 괜찮을 수도 있는데, BTS 스쿤빈 라인이나 MRT 블루 라인이 한 번에 오는 건 아니어서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중심가에 있는 수상버스, 카오산로드 가는 그 수상버스 있잖아요. 그 수상버스 카오산로드 반대편으로 타면은 거의 종점 가까이 가서 방카피 정류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내부에서 뭔가 촬영을 하지 말라고 관리해주신 분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영상 재시작했고요. 지금 여기 MRT 옐로우 라인 옆쪽으로 가서 쇼핑몰 큰 게 하나 있는데, 거기 바로 뒤쪽으로 가면은 수상버스 선착장 있거든요. 거기에 바로 내릴 수 있습니다. 수상버스 타는 법만 제 영상 보고 익혀주시면은 지금 여기 방카피 구경 너무 편하게 구경 와서 하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저녁 시간 되지 않았는데도 먹을 거리 준비하려고 여기저기 음식들 준비하고 있네요. 여기 저거 하나보다 빙고 하나보다 빙고. 와, 시장에서 이런 거 처음 봤다. 단체로 앉아서 앞에서 방송해 주신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빙고 하는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 태국말을 할 줄 알아야겠다. 아깝다. 와, 비교적 이른 시간인데 야시장이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과일들, 빵 여러 가지 먹을 수 있게끔 팔고 있네요. 이 저녁 시간 다 돼서 이제 밥하고 이런 반찬 바로바로 튀겨서 먹을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다 좋다. 저녁 시간 다 됐으니까 저도 간단한 군것질 하면서 한번 이동해 볼까요? 희한하게 한국에서 많이 안 먹었는데 태국에 오면 이렇게 초밥 자꾸 땡기더라고요. 초밥 몇 개 먹어볼까요? 아직 오자마자 처음이어서 이렇게, 아, 이렇게 만두, 뭐 새우 이런 것도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확실히 로컬 시장은 먹거리가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밥을 먹으면은 디저트로 수박을 또 하나 먹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와, 망고도 있고 갖가지 과일 전부 다 20바트. 땡큐. 와, 자리가 없다 자리가 없어. Can I sit here? 아, 땡큐. 일단은 옆에 피해가지 않게 혼자서 조용히 하도록 할게요. 시장에 오면은 역시나 먹거리도 많고 사람도 바글바글하고 로컬 분위기 나는 것 같아요. 마트에서 사 먹는 그런 초밥도 좋지만 이런 시장에서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먹는 이런 초밥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매워 매워. 금방 먹었네. 동남아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수박.
한국에 있을 때는 비싸고 잘라 먹기도 귀찮아서 잘 안 먹었던 수박인데 태국에 오면 항상 봉지 단위로 20바트 정도에 파니까 너무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통에 모범 한국 시민이 돼야겠죠? 이렇게 살짝 배도 채웠겠다. 조금 더 안쪽으로 구경 들어가 볼까요? 와, 바로 앞에부터 엄청 큰 이런 쇼핑몰이 있네. 아니, 옆으로 큰 것도 큰 거지만 일자로 봤을 때 깊이가, 와, 깊이가 엄청 큰데요? 이거 사람 엄청 많이 사나 보네, 요 근처에. 이 방카피가 잘 사는 동네 그런 데라고 듣질 않았는데, 와, 쇼핑몰, 와, 크기 자체가 쇼핑몰 엄청 큰데요? 사람도 확실히 엄청 많고, 이건 제가 약간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모습의 방카피인 것 같습니다. M 라이프 스토어, 뭐 이런 쇼핑몰이네요. 한번 들어가 보죠. 와, 무슨 행사하나 보다. 오, 가운데 무슨 쇼핑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와, 되게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앞에서 배포 카메라하고 핸드폰 막 들고선 전부 다 뭐 찍고 있네요. 와, 잠깐 봤는데 유명한 사람들 같아서 좀 신기하네요. 한국에서 잘 못 보던. 오, 위에 봐. 오늘 신청한 거 봐. 노래 부르면. 와, 노래 많이 불러준다.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단 밤냥갱 밤냥갱. 와, 이 지켜보려는 사람들 봐요. 와, 3층에 왔는데도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여기 한번 물어볼까요? 네. Excuse me, 저기 저분들. 아, 여기 좀 젊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름 한번 물어보고 있어요. 아, 오, 와, 어, 땡큐. 여기 픽시라는 뭐 이런 그룹이래요. 태국 가수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이름 받았으니까 저도 태국 유명 걸그룹 봤다고 자랑할 수 있겠네요. 쇼핑몰이 엄청 크다, 엄청 커. 그리고 이런 먹거리 시장도 있지만 유명한 이런 상점들도, 보스버거 아니면 또 한국 음식점들도 꽤 많이 숨어 있었고요. 이것저것 많이 몰려있는 쇼핑몰인 것 같네요. 아, 여기 안에 또 돈돈돈돈 돈키호테가 자리 잡네. 와, 쇼핑몰이 너무 커서 여기만 계속 구경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재빨리 나가서 다른 데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타와나 라인 쪽 구경하고 이 로컬 시장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여기를 딱 오면은 타와나 라인, 마크 프라자, 그리고 해피랜드 3종 세트로 구경을 해야 되는 게 국룰인 것 같아요. 보니까 마크 프라자는 바로 옆에 육교로 연결되어 있고 그 뒤쪽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은 이제 해피랜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마크 플라자, 여기는 MBK 뭐 2층, 3층? 우리나라 용산이나 뭐 그런 데처럼 가게들 쭉 연결돼 있어서 칸칸이 있는 가게들 이렇게 있는 그런 곳 같아요. 여기는 현대적으로 꾸며져 있는 것보다 만들어진 지는 좀 된 데 같은데 예전부터 좀 이름이 있던 그런 쇼핑몰 같아요. 해피랜드도 살짝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요. 지금까지는 마쿠트가 조금 낙후된 분위기의 그런 시장이었다면 해피랜드는 그래도 마쿠트보다는 조금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요. 타와나 쪽이 가장 그래도 그쪽 라인이 조금 더 깔끔하고 저 마크트나 해피랜드 쪽이 조금 더 오래됐지만 사람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쇼핑몰 같아요. 와, 처음에는 방카피에 약간 로컬이고 현지에 이 서민분들이 많이 산다 그러고 와보지는 못하고 말로만 들어서 이렇게 잘 돼 있는지 몰랐는데, 아, 와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번화하고 잘 돼 있고 생각보다도 더 잘 사는 동네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안쪽 지역까지 가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방카피역 주변으로는 제 생각과는 좀 다르게
잘 발달돼 있고 인프라 너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동네 같습니다. 20바트에 10분짜리 마사지 좀 받다 가야겠어요. 20바 투입하면 10분이 요로롱. 마사지 받으러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마사지 의자에 가끔씩 20번 넣고 앉아서 이렇게 10분 동안 받는 마사지, 요것도 꿀맛이더라고요. 아,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방카피 더 돌아보고 싶은데 더 늦기 전에 선착장 가서 수상버스 타고 남가맹으로 넘어가서 남가맹에 있는 야시장 한번 구경하러 수상버스 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선착장으로 가보실게요. 짠, 이렇게 마켓에서 쇼핑몰에서 나와서 끝에 쪽으로 쭉 가면 바로 앞에 선착장 보이죠? 선착장에서 수상버스 타고 지금 보시는 사판 및 마하타이 피어 이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랑까맹 나이트 마켓이 있어요. 확 이런 안 와서 이거 보니까 시간이 지났네요. 아이고. 하지만 버스를 타도 멀지 않으니까 랑까맹으로 가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도 나이트마켓 꾸며져 있기도 잘 꾸며져 있고 뒤에 또 그 테니스 무슨 경기장이 있어서 뭔가 사람들도 좀 많이 다니는 분위기 같습니다. 일단은 야시장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구경을 하는데 또 하나의 재미로 이 야시장 안에 오렌지 주스 파는 미녀 상인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봤기 때문에 그 미녀상인 찾아보는 재미도 또 하나의 구경하는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렌지 주스 파는 미녀상인도 한번 슬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로컬 나이트 마켓이어서 그런지 사람들도 바글바글 대고 구경거리도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야시장들하고 다르게 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외국인이 한 명도 안 보여서 그런지 가격이 다른 데보다 확실히 저렴해. 그리고 타코야끼 이런 것도 봐봐요. 6알에 30바트, 1알에 5바트 정도 요 타코야끼. 배도 살짝 고프니까 이런 거 하나 먹으면서 돌아다녀 볼까요? 헬로 능 이렇게 4개 땡큐. 아유, 배고픈데 이렇게 살짝 먹을 거 몇 개 사서 먹어봅시다. 와, 요런 빵 신기하다. 크림빵인데, 아, 요런 거 하나 먹어보자. 여보, 능. 와, 이 크림이 그냥, 와, 크림이 미친 듯이 들어있어요. 하나에 15바씩. 땡큐. 와, 이거, 오자마자 이거 너 미친 듯이 사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이 로컬 분위기 제대로 나면서 맛있는 음식도 너무 저렴하니까 만족도 진짜 최상인데요. 와, 팝콘 봐. 팝콘 30바. 여기는 뭘까요?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무슨 도넛집 하나 보다. 와, 여기 주스. 여기 사람이 많은 거 보니까 설마 이분이 미녀상일까요? 그래도 여기 앞에 대포 카메라 들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딱 지나가면서 이분이 좀 이뻐 보이긴 한다. 하지만 찾았다는 거에 만족하고 좀 더 지나가면서 저는 구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이런 국수 마카로니 종류도 20바트밖에 안 하네요. 와, 전체적으로 시장 되게 저렴하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옆에 더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 너무 붐비고 그러니까 중간에를 막아놨네. 여기는 이제 옷 파는 이런 라인도 있고요. 와, 여기 치킨도 파는데 한 조각에 10발씩 한국 사람도 알 수 있게 한국말도 이렇게 같이 적혀 있네요. This one and one. Okay, two. This 70바. Yes. Thank you. 야, 이거 뭐 끊임없이 샀다. 이렇게나 많이 샀으니까 일단 사는 거는 잠시 멈추고 한 바퀴 살짝 구경해보고 한쪽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끝에 앉아서 먹으라고 이렇게 그냥 일반 공간이 따로 있네요. 그냥 이렇게 이 또랑 옆에 앉아서 그냥 먹는 건가 봐요. 강가 옆에 한쪽짜리 이렇게 앉았고요. 여기 앉아서 따로 상이 없어서 그냥 슬쩍 먹어보도록 할게요. 다 먹고 봐요.
뿅. 마지막으로 디저트 크림빵 먹을게요. 야, 크림이 가득해서 녹네 녹아. 괜찮다 괜찮아. 와, 확실히 이 외국인이 없는 로컬 시장을 오니까 음식값도 저렴하고 맛도 있고 분위기도 완전 로컬스러운 게,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역시나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투척. 와, 완전 잘못 알고 있었다. 여기 옆으로 시장 쭉 더 늘어져 있었어요. 와, 이런 거 봐봐. 20바트에 떠리로 파는 이런 옷들도 있네요. 와, 여기는 하나에 20바트, 6개에 100바트. 신기하네. 옆에 또 크게, 아까 거기만한 크기의 시장이 옆골목으로 또 쭉 나 있었네요. 아까 거기가 입구 쪽이어서 그렇지 이쪽이 앉아서 먹을 데가 훨씬 많다. 아, 아까 잘못 먹었네. 저기서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먹었어야 되는데. 와,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본 결과 아까 전에 봤던 그분이 미녀상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거기 봤을 때도 약간 다른 분들보다 피부도 좋고 얼굴도 이쁘장했는데 한 바퀴 돌아보니까 더 확신이 쓰네요. 가서 미녀가 갈아주는 주스 한번 마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크게 한 바퀴 돌아도 한국인은 눈에 띄지가 않고요. 서양인도 한두 명밖에 못 본 것 같아요. 확실한 로컬 시장 검증됐고요. 랑까맹 나이트마켓 로컬 분위기 한번 마음껏 맛보시고 싶다면 한번 구경하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야시장 되겠습니다. 헬로. 오렌지 스무디. 오렌지 스무디 원. 요분 아까 자리 비웠다가 이제 지금 뭐 귤을 그냥. 와, 달달한 거 넣어가지고 그래도 미녀상인 분이니까 많이 찍어줘야지. 자, 됐다. Thank you. 와, 이렇게 나름 혼자 세워본 미션, 미녀상인에게 오렌지 주스 사보기까지 무사히 끝마쳤고요. 와, 시원하다. 바로 앞에서 오렌지 짜가지고 스무디를 만들어주는 걸 보니까 더 믿음도 가고 이 맛이 그냥 색소의 맛이 아니고 제대로 오렌지 맛이구나 그런 느낌이 확 밀려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방콕 외곽에 있는 방카피 그리고 양까맹에 와서 로컬 시장도 한번 구경하고 쇼핑몰도 구경하고 야시장도 한번 구경해봤는데요. 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나름 방콕의 방구하기 영상 이후로 첫 영상이어서 중심지보다는 조금 더 외곽에 있는 로컬 지역으로 와서 이렇게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그럼 모룡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 더 재밌고 신기하고 가고 싶어지게 만드는 영상 만들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모룡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